전직 경찰서장과 현직 시장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밀양시장 선거. 경찰서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후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나노산단의 성공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없이는 성공적인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직 시장인 자유한국당 박일호 후보는 자신이 임기 중에 추진한 나노산단 관련 정책을 완성시킬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박일호에게 다시 시장직을 맡겨주십시오. 인구 절벽 해법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일자리 만들기로 이견을 보였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인허가 규제를 완화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출산과 또 어린이 잘 놀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박 후보는 조 후보의 경력이 진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공격했고 누구 한 사람이 폭탄으로 예산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예산을 또 잘 모른다. 조 후보는 박 후보가 규제 강화 행정을 했고 3조 4천억 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가 그걸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선에 나선 현직 시장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치 신인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지 밀양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